안녕하세요. 하광주 한키입니다. 네, 오늘도 저의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맘때가 되면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따뜻한 찌개나 또 국물 요리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럴 때딱 필요한 만능 양념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만능장 하나만 있으면 찌개, 볶음, 무침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만능 양념장은요, 만들어 냉장 보관 후 사용하면 1, 2주는 괜찮아요. 그래서 시니어분들 또 자취생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두고 활용하면 좋겠죠. 간장 3큰술, 설탕 1큰술, 다진 마늘 2분의 1큰술, 생강 2분의 1 작은술, 미림 1큰술, 물엿 1큰술, 마지막으로 참기름 2분의 1큰술 넣고 잘 섞어줍니다. 네, 다 됐어요. 네, 조금 전에 만든 만능 양념장으로 가지제육볶음을 만들 재료들이에요. 재료로는요, 돼지고기 300g, 가지 1개, 홍고추 1개, 풋고추 1개, 양파 반개, 대파 1대, 양념장 4큰술에서 5큰술, 후추 통깨, 식용유 들어갑니다. 네, 핏물이 있으면 살짝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하세요. 네, 고기 300g이에요. 네, 300g 넣으시고 한 2큰술 정도 하셔가지고 넣어주시고 조물조물 밑간을 해줍니다. 양쪽 끝은 좀 자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텃밭에서 싸온 거라 연하고 싱싱해요. 네, 이렇게 반으로 가르고 가지의 이 보랏빛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죠. 크기로 홍고추, 청고추도 어슷썰기해서 준비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갈 야채를 다 썰었어요. 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지 제육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기름 두르고 오늘 가지 2분의 1개 들어갑니다. 양파는 캐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죠. 또한 가지는 껍질에 안토시아닌이 가득해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 방지, 각종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잠깐 한입 식혀주세요. 물이 생기지 않게 센 불에서 볶아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돼지고기는 앞다리살 300g으로 만능 양념장에 재워둔 돼지고기입니다. 이게 야채를 이제 넣어줄게요, 야채를. 그리고 야채를 넣을 때는 불을 줄이거나 잠시 끄고 넣어주세요. 그래야 타지 않고 재료가 골고루 잘 익습니다. 양을 마저 넣어줍니다. 네, 바로 이제 섞어줍니다. 그리고 야채를 재빨리 볶아주어야 식감이 살아나고요. 저는 가지를 넣었는데 가지의 색을 선명하게 유지하려면 맨 마지막에 넣고 살짝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맛있어요. 조금 전 만능 양념장으로 만든 가지 제육볶음은 저염식으로 간이 삼삼하게 맞춰졌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만능 양념장과 가지 제육볶음 어떠셨나요? 간단한 재료와 양념으로 이렇게 맛있는 한 끼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에 딱 좋은 요리랍니다.